전라북도에서 최고의 격전지 하면 첫 번째 군산이죠. 근데 더 격전지 한치의 양보 없는 물러섬 없는 최고의 백병전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 바로 남원인실 순창 선거구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또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는데 1차하고 2차 여론조사 결과가 뭐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남원임실 순창 선거구는 이용호 무소속 후보가 47.9%, 이강래 민주당 후보가 43.2%로 오차범위의 접전 양상입니다. 당선 가능성은 이용호 이강래 후보의 순위가 바뀌었지만 역시 격차는 오차범위 내입니다. 지난 3월 조사와 비교하면 역시 오차범위 내지만 두 후보 간 격차는 0.3%포인트에서 4.7%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지지 성향이 갈렸는데 남원에서는 이용호 후보가 10%포인트 넘게 앞선 반면 임실은 이강래 후보가 앞섰고 순창은 두 후보 간 지지가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이용호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이강래 후보는 40대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후보자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줄 후보는 27.3%인 반면 지역을 대변하고 발전시킬 후보는 62.5%로 타지역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밖에 정의당 정상모 후보는 1.9%, 무소속 방경채 후보 0.2%,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름 무응답은 6.8%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75.7%, 정의당 8.5%, 미래통합당 4.1% 순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지지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더불어 시민당이 42.4%로 가장 높고 정의당 14%, 열린민주당 10.8%, 미래한국당 4%, 국민의당 2.7% 순이었습니다. 이번 남원임실 순창지역 여론조사 응답률은 27%였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자, 결과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지난번 같은 경우 격차가 없었어요. 그냥 정확히 그쵸. 같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다소 이번에는 그 물론 오차범위 내라 뭐 의미는 없습니다. 3% 4% 이 포인트 정도 차 정도는 이거 무슨 뭐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8.8 안에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격차인데 저 정도의 접전 이 접전 양상도 보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은 지역입니다. 저 어떻게 좀 KBS K본부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네, 흐름을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 네. 1차 때는 40.8, 40.5로 이강래 후보가 0.3 정도만 앞서 있었거든요. 근데 KBS 때는 이용호 후보가 45.2, 이강래 후보가 42.9로 좀 더 벌어졌고 물론 오차범위 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여론조사에서도 살짝 더 오차범위 내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용호 후보가 살짝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예, 높은 수치를 예, 보이고 있다. 흐름은 분명하게. 이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냐면 지금 KBS, MBC 1차, KBS, 그다음에 MBC 한 조사의 기간이 정확히 지금 22일 만인데 그 사이에 정확히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 10일 정도 텀을 두고 지금 두고. 조사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지금 타임을 예. 흐름을 정확히 예.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미세하게 틈이 벌어지는 양상이 좀 보이는 형국이에요. 민심이 약간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민심이 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적어도 지금 무소속이지만 이용호 후보 측에 예, 뭔가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미세하게나마 예, 똑같이 사실은 좀 늘었잖아요. 그러지만 느는 폭이 예, 지금 그 이강래 후보 쪽보다는 이용호 후보 쪽에서 조금 더 지금 예, 감지가 되고 있고 말을 이건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비슷한 양상 중에서도 자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남원만 놓고 보면 여기서 지금 거의 승패가 갈린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10포인트 정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호 후보가 남원에서 훨씬 지금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강래 지금 후보는 임실에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기는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이 남원 지역의 중요성을 정말 누구도 뭐 다 아마도 인정할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아마도 지금 이강래 후보 쪽에서는 조금 더 긴장감이 지금 들지 않나. 오히려 파란 옷을 입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방어전을 치러야지 되는 그런 입장일 텐데 사실 방어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도전자의 입장에 쓴 것 같은 오히려 지금 쫓기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예. 지금 남원 인구하고 그다음에 임실하고 순창 합쳐도 남원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숫자가 지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남원이 기본적으로 중심이고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서 물론 이 엮인 데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엮여 있었지만 결국엔 남원이 선택해야지만이 후보가 그 단체장이건 단체장이건 말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남원이 결국 선택한 사람이 100% 되었던 지역입니다. 남원의 그 흐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잖아요. 그 단체장 민주당 분이잖아요. 이완주 시장 민주당 분이고 나머지 부분도 다 마찬가지. 민주당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남원 텃밭에서 10%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러게요. 지지정당을 다 지역도 지역인데 지지정당 한번 보면 네. 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더불어시민당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을 그 지지율을 합해보면 68%예요. 68%. 그 지지를 죄송합니다. 고스란히 못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용호 의원 저기 후보와 이강래 후보가 민주당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그 후보가 그 후보다 어차피 뭐 민주당 후보다. 이용호 후보도 되면 민주당 될 거다. 그러니 내가 나한테 유리한 아니면 지역에 유리한 아니면 조금 봤을 때 나은 후보가 누군가를 좀 판단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공과 공적인 어떤 그동안에 이용호 의원이 어떤 공을 쌓았는지 그런 부분에서 공과를 좀 이렇게 가늠하고 있는 게 아니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남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 게임은 어차피 지금 승산이 없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강래 후보가 올라오게 될 때는 반드시 지금 예선을 치르고 올라왔을 텐데 그 예선 상대가 지금 그 당시에 지역위원장이었던 지금 윤승호 지금 후보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희승. 박희승 후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윤승호. 예. 근데 많이 또 불러내신 분 너무 맞네. 근데 이 박기승 후보가 과연 그 이후에 지금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가 굉장히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안 도와준다 그러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요. 지금 이게 사실 물론 경쟁에서 뭐 물러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뭐 한 지분 같은 식구나 지금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내에서 이런 정도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 후보가 여전히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한간에는 그 박기승 후보와 함께 그 연을 같이 했었던 뭐 그쪽 지역에도 시의원들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분들이 예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일부는 분명히 이강래 후보 쪽으로 당연히 지금 옮겨갔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아직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거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지금 힘든 싸움들을 서로가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강래 후보는 잡아야죠 지금. 지금이라도 예. 아니 사실은 아까 저 보좌관 분한테 그 얘기 들었는데 내일부터 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큰절 하신다고. 누가요? 예, 이강래 후보님께서 이제는 큰절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박혜승 위원장의 큰절에서 되신 분들이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혜승 위원장이 지금 손을 안 잡아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아직은 그건 모르죠. 그 이제 두 분들이 만난 것까지 모르. 누가 말하면 속 좁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당연히. 근데 그 지역에서 당연히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박희승 후보 같은 경우는 무려 4년 텃밭 다 다진. 그렇죠. 지역위원장이에요. 예, 지역위원장인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썩어도 준치 뭐 떠났어도 어쨌거나 지원형 이름 거기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잡고 있는 표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묶여 있는 한. 저기 변동은 없다. 잡아주시겠죠?
이런 결과에서 뭐 안 잡아주 잡아달라는 건가요? 제가 잡아드릴까? 저는 제가 노조를 이끄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 진보 쪽에서는 이강래 후보가 죄송합니다 미워요. 미운 후보 중에 하나예요. 왜 또 갑자기? 그 도로공사 수납원 직접 고용 관련해서 도로공사 사장하셨잖아요 이강래 후보가. 그렇죠. 그래서 진보 쪽에서는 상당하게 좀 거부하고 있는 후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혹시 남원 시민들 중에 좀 진보계이나 좀 이쪽에 있는 분들이 좀 거부감을 나타내는 부분도 표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지지율에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해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네. 뭐 시작할 때부터 좀 그랬잖아요.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저희도 얘기했었지만 올드보이 삼선인가 하셨잖아요. 여기서 삼선을 했다는 건 사실 그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 결론이 났다는 좀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천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민주당이 지금 현재 화력을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이낙연 상임 선대위원장도 주말에 여기 오셔가지고 사람들 많은 시장 가셔가지고 손 안 잡으셨지만 일일이 눈 인사를 나누시면서 하셨는데 이낙연 그 위원장 인기는 되게 좋은데 그래서 저는 좀 이번 결과를 보고 조금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민주당이 더. 근데도 그게 영향을 못 미친 거 보면 상당히 좀 민심이 바닥 민심이 좀 정해졌던 건가. 그 선대위원장이 내려와서 지원 유세를 했다는 것도 뉴스가 됐지만 더 큰 뉴스는 거기서 지금 사단이 났던 이건 거잖아요. 이건 아니 이게 화면에 이 비치는 모습들을 보게 됐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뭐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굉장히 뭐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누구에게 득이 됐었을까요?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예, 오히려 지금 이용호 지금 후보 쪽에 그게 더 득이 됐었던 거 아닌가 뭐 역설적으로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무소속 후보와 한쪽은 여당의 어찌 보면 이제 과거에 실세 의원이었던 분이시고 이분 뭐 도로공사 사장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공기업까지 했고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물량과 인력을 쏟아주면 물론 사람들은 그게 중요도가 그 시선이 가겠지만 판들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허영구 입고 돌아다니면서 야 너무 고생한다 현역 의원인데 동정표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걸 동정표라고 이제 말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뭐 또 다른 방식으로 좀 보면은 뭐 다 비단 그런 사건뿐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시각과 나이 드신 분들이 바라봤던 시각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 이 연령대층으로 봐도 마찬가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사 결과가 특이한 게 그거예요. 오히려 지금 60대 이상에서 상당히 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용호 후보 쪽에 굉장히 많은 지금 표를 몰아주고 있어요. 다른 연령층에서는 비슷비슷하지만 결국 이 이야기는 그 어르신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훨씬 더 뭐 그게 예를 들어서 동정심이 됐든 뭐 애틋함이 됐든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복합적으로 일단 나이 드신 연장자들 쪽에서 훨씬 더 이강래 후보보다는 이영호 후보를 지금 따뜻하게 지금 감싸주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18세, 29세, 20대 투표 잘 안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45대 거의 더블 스코어인데 거꾸로 갈수록 50대, 60대로 갈수록 바가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똑같은 게 저 군산의 신영대 김관영 후보 라인입니다. 참 이게 무소속 현역 의원하고 붙는 그 자리인데 이 형태가 아주 흡사하게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건 이낙연 효과도 거기도 못 보고 있다는 못 거죠. 못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60대 이상이 어찌됐든 좀 이용호 지지가 좀 이용호 후보 지지가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용호 후보에 대한 어떤 동정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강래 후보에 대한 어떤 비판이 더 어떻게 보면 표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찌 됐든 저번에 안 되고 나서 서울을 한번 올라갔다가 경선에서 떨어지고 이번에 다시 또 지역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 이강래 후보가 당선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동영
의원을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정동영 의원이 서울 갔다가 지금 큰절하시려고 지금 정동영 서울 갔다 고향에서 어머니를 외쳤잖습니까? 어머니, 네, 어머니 외쳐야 됩니다. 지금은 네, 어머니 외쳐야지. 아니 그런데 뭐 큰절하면은 그 안 된다고 하는 큰절이면 저주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한쪽에서는. 예,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 큰절을 하는 케이스들이 대부분 뭐 안 되니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가 의원님들이 그 길바닥에서 무릎 꿇고 저 큰절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그것들을 승부수로 띄우는데 대부분 그래서 그러니까 그저께만 해도 저기 도로공사 수납원들이 천막 치고 거의 100일 넘게 막 그렇게 농성을 했었어요. 그 추운 날 그때 끄떡 안 하고 이야기 저기 버티셨던 분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저를 큰절한다고 하면 아마 그쪽 수납원들이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지 좀 생각도 들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지금 TV 그 토론할 때 보게 되면 이분들은 뭐 그런 이야기는 잘 꺼내지는 안 않았어요. 되죠. 네, 예, 않고 네. 오히려 이제 그 서남대 문제와 관련된 이 공공의대 맞습니다. 관련 것들이 쟁점이 되어서 오히려 그런 건 좀 바람직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번 토론회 때 그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예. 네, 토론회 때 보니까 뭐 이용호 의원은 그 이강래 후보를 계속해서 그때 당시 국회의원 때 뭐 했냐? 뭐 법률안낸 것도 뭐, 그렇죠. 뭐 나보다 더 못하다. 4년 삼성보다도 삼성까지 한 사람이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자, 지금 네. 댓글들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네. 내용 잠시 한번 소개해. 네. 조주현 님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스티브 님이 19대 총선 때 통진당 강동원 후보한테 밀려 낙선했을 때 남원에선 중앙 정치에 신경 안 쓰고 지역이 안일했다는 비판도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엔 양창식, 이강래 두 분이 남원에서 유일하게 3선하고도 4선 도전에 실패한 경험이. 그러니까 중진들한테 항상 이런 비판이 오는 것 같아요. 필요도가 있죠. 자기 정치만 한다. 아무래도 이제 3선 이상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게 뭐 남은 민심이라고 지금 그냥 쭉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피로도를 넘어서서 지금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에 세 번이나 하는 동안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가져다 주었느냐라고 지금 본질적으로 지금 따지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거기다가 지금 뭐 이야기를 하니까 별수 없이 또 뭐 아마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도로공사 사장으로 있었을 때 예, 또 비교적인 문제를 또 해결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또 언론을 또 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민들에게 중진으로서 정말 우리 남원의 얼굴이 돼야지 되는데 오히려 좋은 뉴스보다는 굿뉴스보다는 배드뉴스가 지금 좀 오는 것에 대한 아마 실망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굳건히 잘 버티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 지금 조금 미세하게나마 밀리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선 가능성을 직접 물었을 때는 근소하게 또 앞서고 있거든요. 사실 여전히 지금도. 예, 그런 걸 보게 되면 정말 초박빙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저 전망을 해보시면 나머지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남원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분명히 민주당으로서는 이 긴급 사태죠. 두 군데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김한기 기자가 말한 것처럼 막 화력 집중 다 거기다 쓰레붙고 있어요. 중앙당이 내일도 뭐 또 오죠. 네. 더불어 시민당까지 와서 거기서 또 막 파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기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면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쏟고 있는 지역이 지금 거기에 군산 지역 두 군데인데 이게 보면 단체장들 결국 그리고 지방의원들 공천 문제 다음 단체장들도 그분들도 뭔가 해야 되죠. 뭐 그 김완주 시장도 다 끝났잖아요. 삼선 다 했으니까 다음 뭐 해야지 이제 그러면 어디가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여당 쪽에다가 뭔가 줄을 대든 사람을 대든 해야 되는데 누가 적자냐? 이용호 의원이 다시 컴백해서 들어갈 건지 한 두 번 쉽게 우리 말로 쉽게 말로 빠꾸 당하지 않습니까?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받아주느냐 그 문제 그리고 이강래 후보는 어쨌거나 이제 민당 이쪽 사실 실적으로 보면 훨씬 더 가깝죠. 그리고 이강래 후보의 특징은 뒷사람 자기가 키웠던 사람 잘 봐줘. 나중에 뭐 저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다 챙겨주는 거는 매우 강하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 완벽하신 분이라고까지도 얘기할 만큼 그런 부분의 강점은 있어요. 기자들한테는 별로 인기 없어요. 말 대충 하고 막 이러시는 분인데
그런 쪽에 좀 강점은 있는 부분이 이게 지금 단체장과의 관계, 지방의원들과의 관계에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관건인 것 같은데 뭐 물론 캠프에서는 장난 아닐 겁니다. 어떤 식으로 붙들려고 할 거고 그쪽에서 움직임 때문에 결집이 일어나서 사실은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무소속이 앞서고 있다는 것들은 되게 모래 성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당의 힘,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단체장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가능성은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분명히 뭐 그걸 반론을 제가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조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재미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물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군요. 정부 여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후보 여기에 27.3%밖에는 지금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많이 했는 거냐. 지역을 대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에 62.5%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시민들의 현재 정서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그리고 문재인 마케팅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의 마케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꼭 그게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거하고 등식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전략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와야 되는 거. 제가 뭐 그쪽 캠프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그쪽 캠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뭐 여당 이건 프리미엄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득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표로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저는 둘 중에 누구 선택 빨리 선택해야 되는 거 선택해야 돼요? 저는 또 다른 이낙연 어쨌든 선대위원장이든 아니면 민주당에서 어쨌든 당의 공약으로 당의 공식적인 공약으로 공공의료대학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겠다.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다면 분명하게 민주당 쪽으로 이 흐름이 또 직을 걸겠다는 분이 않을, 나오셔야 되는데 직을 걸겠다. 그러지 않으면 아마 지금 흐름상으로는 이용호 현 의원한테 좀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하게. 왜냐하면 지금 공공의료대학이 이거 진작 됐어야 되는 문제인데 실제로 저도 벌써 1년을 기자생활 안 하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진작 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아직도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사실. 냉정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지난번 국회에서 이게 이제 이야기는 됐었지만 결국은 지금 마무리를 짓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 이야기가 단시간 내에 과연 끝날 수 있는 문제인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될 수 있을 그렇죠. 여러 가지 조건이 됐었는데도 안 됐다는 이야기죠. 물론 반대쪽에서는 무슨 뭐 통합당 쪽 그쪽 사람들의 뭐 그 뭐 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어떠한 뭐 그 역학 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 이제 이낙연 후보가 내려와가지고 선대위원장으로서 예, 그 만약에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가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야 그러면 이거 정말 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아닐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거공약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공약. 이게 참 답답한 일인 것 같아요. 아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공자 공약인데 예. 그 대선 후보 중에 유력한 후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와서 한다면 적지 않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아니 근데 이번에 공공의대 관련된 건 사실은 그 지금 코로나 사태 있는데 그 다음에 안 되겠어요? 다 해요 그건 누가든 누구든지 할 건데 네. 누구든지 할 건데 이번에 되시는 분이 쟁취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공을 가로채시는 거야. 그런가요? 그럼 그게 이건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건 때는 당상입니까? 그럼 공공의대하고 당연히 그건 100%입니까? 그렇게 가죠. 제가 감이 떨어지군요. 이 댓글 한번 읽고 갈까요? 아까 뭐 있었는데 아 조주연님이 결혼기념일 기자님 오늘 출연하시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축 메시지 한번 하시라고. 아 네. 어제 밤에 힘들었는데 오늘 밤에 힘드시겠어요? 네. 만화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네,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아무튼 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고 하, 정말 저 네. 사랑받을 수 있는 남편들 되기를 정말. 네. 자 일단 여기까지 들었고 네. 더 뭐 좋은 얘기 있으면 댓글 더 확 올라오는 얘기 없습니까? 네. 아, 예. 그리고 이제 JTB 소셜 라이브처럼 편안한 방송 뒷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아. 이렇게 해달라는 또 요청도 있으시면. 아, 그렇습니까? 질문을 주십시오. 질문을 주시면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 막 뭐 내가 명쾌한 해석 이런 것도 나오는구만 그런 걸 읽은 거죠 봐요. 아 저도 모르게. 아까 김하연 기자 사방 샤방 그런 것도 있더구만. 오 이창희 부장의 명쾌한 해석. 아하. 덜덜덜. 저번에... 누구신가요? 이름 좀 한번 읽어드리지요. 어. 지인이시죠. 조주연님이시. 어제도 오셔가지고 우리 저기 김하연 기자 여기서 미인이라고 착하다고 이렇게 하신 분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조주연님. 하여튼 남원님 실순창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돌아가면서 정리하고 다음 선거구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원님 실순창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예, 뭐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지금 쟁점 중의 쟁점은 역시 뭐 예, 공공의료 대학 뭐 이거하고 관련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약간의 지금 차이가 있는 게 그 1호 공약들 그때 우리 김하연 기자도 이야기하고 뭐 그 언론에 지금 뭐 보도되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강래 후보도 1호로 지금 이야기했던 공약이 국립 공공 의료 대학원 설립법 처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법을 이제 만들 그걸 이제 끝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또 이영호 후보는 뭐라고 나와 있는 거니 공약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2022년 개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양반은 22년에 개교까지 하겠다. 과연 이제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뭐 또 갈 것인지 이건 또 봐야 될 문제이겠지만 한 사람은 그냥 법을 이렇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더 진일 보여서 아예 2022년에 개교를 하겠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 이 두 내용이 조금 뭐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역시 남원에 그리고 이 지역의 최고의 지금 예,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공공의료대학원인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빨리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박 기자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튼 뭐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 하고 싶은데 지역에서 3선 이상 하면 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진짜. 뭐 이강래 후보가 당선이 되면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당선이 안 되더라도 다른 후보들 뭐 이게 재선 삼선에 올라가면 그런 꿈을 꾸셔서 지역에서 계속해서 뭐 힘을 얻어서 뭔가 해보겠다는 것보다는 중앙 정치로 올라간다. 꿈 안 되니까 아? 내려온 것 같잖아.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아니요. 저희 거기까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100번 동의를 하고 그래야지 또 자라난 또 후배들 또 길도 좀 열어주시고 그렇죠. 선배로서 예, 지역구 뭐 당선만 생각해가지고 뭐 5선, 6선 할 때까지 또 가지고 계시는 분도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존경을 못 받죠 사실. 예,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정명 가도로 들리는. 예, 진짜로 열어라. 길을 좀 열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의미로는. 예. 맞습니다. 제가 김하연 기자 말씀. 마지막까지 진짜 이것저것 다 하실 텐데 이제 양 후보 측에서 이것저것 하실 텐데 선택 어쨌든 받으시는 분은 지역민들 배신하지 말고 네, 지역을 위해서 꼭 잘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난 겁니까? 남원순창은 아니 좋고 마지막으로 저도 남원순창은 사실은 특히 남원 같은 서남대학이 커요. 서남대 폐교된 이후에 되게 어렵고 그분들이 사실 나오는 그때 지역에서 관심 갖는 부분. 왜 공공의대가 왜 나왔습니까? 서남대가 없어지니까 사실 그 상권 깨지고 거기서 허탈감 이런 것들이 군산 저 GM 자동차 공장이나 조선소만큼 큰 게 이제 그건데 그거 박살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채워달라는 건데 이해를 빨리빨리 하고 들어와서 얼른 만들어줘야지. 그 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 해주실 분은 누가 되시든 간에 잘 하십시오, 제발. 두 분이 뭐 이런 정도 의지를 갖고 있으니 되기만 하면 또 잘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또 기대를 가져봐야죠. 예. 여기까지는 남원 임실순창은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